무슨 꿈? 내 인생이야.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고.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? 언닌 그래도 하고 싶은 노래 하잖아. 그게 노래야? 서커스지? 야, 나 진정해라. 우리끼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. 모창 가서 슬픈 노래 부른다고 감상에 빠져주는 사람 봤어? 진짜 흉내 재밌게 낸 게 신기해서 소리치고 박수 쳐주는 것뿐이야. 서커스단 고개사 보듯 재롱 부린 원숭이한테 탄성 질러주는 것뿐이라고. 그런 박수 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허한 줄 알아? 술 취해 해롱거리는 남자들 앞에서 온갖 쇼 다 하고 조롱이나 받는 게 네 눈엔 하고 싶은 노래하는 걸로 보여? 누군 꿈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아? 언니 그만하고 들어가. 갚으면 되잖아. 뭐? 나한테 든 돈 갚는다고? 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 갚아? 뭘 갚아? 너한테 그 돈 갚으라고 너희 언니가 그 고생을 한 거야? 그 언니 착한 딸 컴플렉스에 우리도 마냥 편히 산 건 아니에요. 착한 딸 컴플렉스? 언니 희생에 보답하고자 우리도 고단한 점 있었단 말이야. 정해서 작은 언니 교수 되겠다는 것도 혼자 고집으로 되는 일이에요? 교수 하나쯤 만들어놔야 남들 보기에 번듯할 거 아니야. 너 그만하고 들어가. 대학교 교수, 고등학교 선생님, 그야말로 뭘 더 말해? 그러니까 신방과 가서 PD 되고 싶다는 사람 학교까지 낮춰서 사대 보낸 거 아니냐고! 그만하고 들어가라니까! 큰 언니 저러는 거 일종의 정신적 허영이라고 작은 언니도 말한 적 있잖아! 정신적 허영? 니들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미안하지만 난 부모가 아니야. 난 니들 언니야. 부모가 자식 성공시키는 거 또 다른 이기심이라는 거 알아. 하지만 난 엄마가 아니야. 언니라고. 내가 니들보다 몇 살이나 더 먹었니? 니들 성공시켜서 내 인생에 무슨 영광이 그렇게 있어? 미안하지만 난 엄마가 아니야. 언니라고, 언니!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요. 근데 왜 그랬냐고? 엄마가 불쌍해서 그랬어. 그것도 인생이라고 살다간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. 엄마가 목숨처럼 살아난 너희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걷어주고 싶었다고. 나 때문에 고단했다니 미안하다. 뭘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단해 할 필요 없어.